시편 9편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방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도다.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궁핍한 자가 항상 잊혀지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의 기대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오 주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이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에 두시어 민족들로 자기들이 사람의 불가함을 알게 하소서. 아 셀라. 모든 구절들은 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탄이가 에덴 동산을 찬탈한 이후부터 사탄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는 일을 6천년 동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옛날 파라오도 자기가 유대인들 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다 자기가 홍해에 빠져 죽었고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불로 태워서 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불로 타 죽었고 하만도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그러다 모르드개를 장대에 매달아서 그를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결국 그 곳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었고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그물에 빠집니다. 이것은 뭐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을 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 빠지면 위에서 그물이 내려와서 그 사자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자라는 거 예레미야 50장 17절, 요한계시록 13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온 사자, 이건 바로 사탄을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탄이가 아시리아 왕, 바벨론 왕을 통해서 역사했고 그들을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양을 흩어지게 해서 몰아낸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결국 뼈를 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적그리스도 짐승을 표현할 때 전체 모양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다. 사자처럼 말한다고 그랬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표범은 바로 밑에는 하얗고 몸 전체는 노랗고 거기에 반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합중국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이 섞여 사는 이 미합중국을 포함하여 이제 모든 세상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표범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 10장 8절에도 봐도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다 그랬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요즘에 돌아가는 세대를 보세요. 교황이 죽으니까 모든 민족의 원수들이 다 가서 하고 부시 대통령까지도 그를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 시신 앞에 부시 대통령 또 그 아버지 전 클린턴 대통령 그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데 죽어있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Holy Father, Holy Father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옛날 케네디 대통령도 제가 직접 녹음한 걸 들었어요. 육성으로. 이방인 방송에서 그 방송에 나와요. 난 왜 그 방송을 저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캐나다 육성으로 얘기하더라고. I'm not president of Catholic 그러더라고요. I'm not Catholic president. I am president from Democratic Party 그러더라고. 나는 가톨릭 대통령이 아니고 나는 민주당 대통령이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가톨릭 신자였지만 교황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교황에게 가서 입 맞춘 적도 없고 교황에게 무릎 꿇은 적도 없고 초청한 적도 없습니다. 가톨릭 대통령인데도 그 프로테스탄트의
아,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황을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지금 개신교 신자라는 부시 대통령은 여기 그를 초청해가지고 무릎 꿇고 조아리고 아첨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200여 국가가 모든 이방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이 얘기 뭡니까? 저 사람도 그런데 마귀가 능력 준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다 따라갈 거라고요. 에? 어제도 누가 그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아 교황님 교황님 얼마나 위대하냐고. 그 사람이 감리교회 권사님이에요. 에?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 눈이 어두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로마서 10장 11장 9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이게 문제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모르는 깜깜한 거예요 지금. 어? 오히려 교황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럴 때 그 적그리스도를 비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을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잘못됐다고 저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정말 편하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집 하나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저런다고 말이지. 저 고지식한 사람들이라고 다 그럴 거예요. 여기 보면 히카욘셀라라는 말이죠. 히카욘셀라. 히카욘이라는 거는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린도다. 히카욘셀라. 묵상해보라 이거예요. 묵상해보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아방도 결국 자기도 비참하게 죽였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피를 조사했다 그랬지. 이 구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피값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때 유대인들도 지금 피값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지만은 앞으로 저들이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19편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묵상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깊은 기도해야 돼요. 엊그제 누가 전화 우리 교회 성도가 전화 왔길래 기도하시라고. 묵상하라고.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허집사님은 얘기하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꼭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손사모님 여기서 기도하시고 또 저쪽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들어요. 주님이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가 여기에 뭐든 참 연막을 쳐놨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이 마지막 때 와가지고 오히려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등이 굽어져가지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고 정말 깨워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이럴 때 오히려 약해지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막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쓰러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17절에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줄 것이다 그러는데 다른 성경들 뭐 NIV라든가 개혁성경 NASB 뉴킹제임스 성경까지도 지옥을 다 음부로 해놨어요. 음부는 무덤이죠. 지옥하고 음부는 다르죠. 그래서 헬라어로 하데스가 지옥이고 히브리말로 스올이 지옥인데 이걸 전부 하데스나 스올로 음역으로 해놔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의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 뭐 옛날에 바빌론, 이집트, 아시리아 이런 나라 물론이고 지금 이스라엘까지도 잊어버렸죠. 지금 현재 그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물론이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바로 신성모독적인 거죠. 지금 미국이 1903년 이후에 성경을 바꾼 이후에 기독교 교육까지 포함해서 모든 세상 교육이 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요. 세상 철학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이게 철학 중에서도 아주 최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상황 윤리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건 바로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바뀐 거예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개신교 신자들 보다도 캐톨릭 신자가 더 많아요. 2,500만의 캐톨릭 신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통일교도도 많고 안식교도도 많고 지옥이 없다는 여화증인들도 많고요.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전쟁에 한 번 이긴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 전쟁을. 한국 전쟁도 그렇고, 월남 전쟁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렇고, 지금 이라크도 마찬가지.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마약 문제도 해결 못하고, 범죄 문제 점점 지금 학교에서 총을 쏘고 말이죠. 7살, 8살짜리가 아버지한테 총을, 엄마한테 총을 쏴 죽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 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보통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이 다 지옥으로 돌아간다. 민족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민족들을 다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염소의 무리들은 다 꺼지지 않은 불로 사탄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한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말씀과 지금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연결이 되죠. 잠언 14장 34절에도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한다. 모든 백성이야. 미국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은 미국도 예의가 아니에요. 한국도 예의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한다고 그랬죠. 회개한다. 그 18절 보게 되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혀지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의 기대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환난 때에 표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다윗 왕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표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물론 마지막 순간에 베트라로 가서 구원을 받지만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삽니다. 이건 야곱의 고난 때 예레미야 31장 7절이 야곱의 고난 때 바로 그럴 때 얘기하고 다니엘서에 있는 대환란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7절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민족들의 우두머리 가운데서 소리 지르며 너희는 공피하고 찬양하며 말하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 환란 가운데 살아남은 자 주님을 찾은다들이죠. 그 다음에 시편 74편 19절에 봐도 오 주의 산비둘기들의 혼을 악한 무리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가난한 자의 회중이면 이스라엘 회중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시대에도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부자로 살 수가 없죠. 뭐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뭐 벨리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집사님이 가게를 냈는데 거기에 식당인데 보니까 술 먹는 바가 있더래요. 그래서 당장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때려치우라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다 없애버렸대요. 참 아직도 그렇게 살아있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또 살아있는 집사가 있더라고. 사업을 채는데 가가지고 기도를 안 해주고 이거 때려부시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참 이게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책망을 잘 받지 않고 책망하면은 이 마음속에 이 참 불이 끓어오르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표를 받지 않고 사거나 팔 수 없는 자들 뭘 바라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만 바랄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말이죠. 그저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일어나소서. All rise my God. 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보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는 것은 다시 오실 때 일어나죠. 그래서 이 땅을 발판으로 삼다고 그랬습니다.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나서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3장 13절이나 요한계시록 14장 20절, 19장 15절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인간들의 6천년 동안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는 일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많은 종들을 죽여가면서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인간들이 해놓은 것은 하루아침에 주의 날에 24시간 내에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일어나, 주여 일어나소서 하는 말씀이 13번이나 합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요엘서 3장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다. 여호사밧 왕 때 세 민족이 쳐들어왔지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사밧 골짜기다.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2억의 군대들이 말이죠. 아마겟돈 때 죽임을 당하면 1만 2천 스타디언의 길이 참 700리 길에 참 피강이 될 텐데 그 높이는 말 굴레까지 올 것이다. 셀라. 이렇게 성경의 9장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참 우리가 휴가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정말 우린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사탄이가 연막을 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게 하고 대부분 사람 시편을 읽어도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지 못해요. 기가연 셀라, 묵상하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말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절대로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모르고 심판의 날을 우리가 모르면요 다 양보하게 돼 있어요. 당장 현실 때문에 양보하게 돼 있어요. 현실에서 내가 손해보고 왜냐 소망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돈 한 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볼 것이니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내가 확신을 갖는다면 내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늘어지죠. 옛날에 우리 조카뻘 되는 분 목사님이 되시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을 때 매일 찾아와 매일 찾아가지고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매일 찾아와 매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육군 소령인데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참 잘 됐지만은 그걸 다 때리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휴가대 올라갔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그렇게 내가 간절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지옥 갈까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분초를 아껴서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성도들은 그렇게 오랜 후의 일인데도 그들은 깨워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고 이미 적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깨워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상에 이제는 한 길을 향하여 세상 단일화를 향하여 종교통합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때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이 교회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워서 다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게 하옵소서. 바디메오처럼 내가 보지 못하니 눈을 열어달라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수상시켜주옵소서. 입을 열어주시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어떤지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